예장합동순천노회가 8일 순천 순광교회에서 신년 할례 예배를 드렸습니다. 예배에서 직전 노회장 박선홍 목사는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지경의 확장을 위해 기도했다며 올 한해 노회 산하 모든 교회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그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.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, 노회와 총회를 위해, 노회 산하 교회를 위해 특별 기도 시간을 갖고 할례식을 가졌습니다.